또 쓰기 혁명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쓴다는 게 글을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쓰기 혁명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왜 해야 되는지. 작가님이 뭐 너무 잘 알겠지만은, 네. 일단은 그 써서 이제 성공하시고, 네. 또 후대 사람들이, 네. 그 선한 영향력을 주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 이제 우리 조선시대, 네.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네. 경우는 유배 가서 18년 동안, 그쵸. 그 힘든 상황에서도 500권을 쓰셨잖아요. 네. 그 써서 지금 남양주에 가면은 정약용 도서관이 엄청나게 크게 지어졌어요. 썼기 때문에 도서관이 있는 거고요. 그쵸. 썼기 때문에 우리 후대 사람들이, 그쵸. 그 공직자의 롤 모델로 생각하고, 네. 아직도 그분의 사상을 배우고, 네. 생각을 실천하려고 하고, 그쵸. 예. 그게 썼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또 이제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도, 네. 그분이 상원의원은 못했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네. 상원의원 못하고 대통령 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그 링컨 대통령이 상원의원은 못했어요. 올라가면서 이제 계속 그 한 분한테, 경쟁자한테 밀려가지고 못했죠. 근데 이제 그분이 대통령이 된 시발점은, 네. 책을 한번 써서 그래요. 그 책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 이제 그 경쟁자와, 네. 자기가 이런 것을 했었다. 네네. 그 상원이 되기 위해서. 네네. 그 책이 이제 어느 순간에 날개도치 팔린 거야.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강연도 가고. 그래서 이제 인지도가 올라간 거예요. 링컨 대통령에 대한. 네. 대통령 되기 전에. 아. 그래서 그분도 그 책 한 권 때문에, 네. 대통령이 되는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해줬다. 그만큼 책이 중요하고, 또 그에 많은 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책 때문에 더 많은 부도 챙기고, 네. 예.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러니까 쓰기만 해도, 그러니까 썼기 때문에, 예. 어떤 계기들이 생기고, 예. 아니면은 더 큰 효과가 생기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책에다가 이제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쓰는 만큼 성장하고 성공한다. 예.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네. 책을, 네. 한 권 내고, 네. 두 권 내고, 네.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예. 네. 그러면 많이 쓰면 쓸수록, 네. 거기에서 베스트셀러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럼 베스트셀러가 나온다는 것은 독자들에게 뭔가, 네.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친 일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 뭐 글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뭐 블로그에 글을 쓰든지 자기 일기장에 글을 쓰든지 간에, 네. 쓰다 보면은 뭔가 자기가 가슴 앓이를 하는 것도 그 일기장에 쓸 수도 있고, 그럼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관계도 뭐 나빠지지도 않고, 왜냐하면, 네. 자기가 나쁜 관계를 갖고 있어도 거기다 풀었기 때문에 나중에 직장을 가든지 뭔 생활을 하든지 간에 좀 그게, 예, 이렇게 줄어든 상태가 되지. 그쵸, 그쵸. 예, 그 다음에 마음의 수양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쓰는 만큼 이게 성장하는 거지. 그 블로그를 쓰든지 일기를 쓰든지, 네. 책을 쓰든지 쓰다 보면은 뭔가 정리가 되고, 네.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잡념이 줄어들잖아. 그게 잡념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도 한다든가 그러면은 거기에 몰입은 하지. 네. 근데 돌아서서 후회하고, 네. 뭐 왜 그렇게 시간을 보냈나 나중에, 네. 그렇게 또 신세한탄을 하게 되고, 친구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뭐 책을 네 권이나 냈는데, 네. 나는 이런가. 그때 이제 한번 묻는 거죠. 쓰면서 몰입도 되고 스트레스 해소되고 선한 영향력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다음에 이제 써놓으면은, 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국회 도서관인지 서울 중앙 도서관인지 모르지만은, 네. 작가들은 또 책이 거기에, 그쵸. 한 권 꽂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아니면은 뭐 책은 없어진다 하더라도, 네. PDF 파일로 해가지고, 그쵸. 영원히 소장이 되잖아요. 네, 네. 후대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그 지구별에 와서 자기의 그 발자취를 남기고 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블로그에 쓰든 노트에 쓰든 어떤 형태로든, 그렇죠. 다 써야 된다. 예, 써야 된다. 말씀이시죠. 예. 작가님 이제 또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글쓰기가, 예.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예. 어떤 면에서 이제 필수가 된 걸까요? 제 생각에는, 네. 옛날에는, 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네.
글을 쓴다고 생각을 네. 못했잖아요. 그쵸, 못했죠. 네. 네. 우리 세대에도 그랬고 네. 아마 작가님 세대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장벽이 없어졌다. 아, 맞습니다. 네. 작가가 독자가 되기도 하고, 네, 그쵸. 독자가 작가가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는 문학을 전공한 사람, 뭐 철학을 전공한 사람, 네. 이런 사람들만 글을 썼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써야지 또 이게 뭔가 예? 그 퀄리티가 높다. 그렇죠. 혹은 뭐 인지도가 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네. 자기의 글을 써서 그 족적을 남기고 갈 수가 네. 있다. 프랑스의 소설가 한 분이 그랬잖아요.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네. 도서관 한 채가 불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네. 그런 분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 이제 한계가 없다. 네. 그러면 노인분이 네. 뭐 책은 많이 안 읽었다 하더라도 인생 자체가 네. 하나의 그 역사잖아요. 그쵸. 그분들이 예를 들어 글을 썼다면 네. 예,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그런 살면서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또 알차게 사용하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어떤 경험치 실패했던 것 이런 것들을 배우면은 후배들이 더 예? 그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제 작가님 책을 읽고 이제 예. 66일 동안 진짜 내가 마음먹고 습관 혁명 한번 해봐야겠다 예. 하면 66일 후에는 어떤 변화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습관 혁명 같은 경우는 뭐 이걸 잘 해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독서 같은 경우 네. 독서를 자기가 이제 계속 했다. 네. 그러면은 나중에 1인 기업가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쵸. 책을 써서. 그쵸.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를. 뭐 베스트셀러 안 되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쵸. 예. 열심히 쓰다 보면은 될 수도 네. 있죠. 네. 그 의식을 거기에 이제 자기가 자꾸 된다고 생각하면서 네. 쓰다 보면은 좋게 되니까. 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은 경제적 독립도 할 수도 있는. 예. 그 다음에 이제 관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좋은 사람을 한 명 알고 또 두 명 알고 네. 관계에 오늘 이제 작가님하고 처음 저희가 뵙지만은 또 이것도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네. 또 이제 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네.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처럼 관계의 벽을 네. 한계를 네. 설정하지 말고 관계를 또 그 한계 넘어서 네. 또 다른 관계를 만들고 어느 경우에는 뭐 술 친구들 계속 같은 술 친구들 만나잖아요. 네. 그럼 오늘도 그 이야기 하고 내일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집에 이야기 하고 그 며칠 전에 이야기 들은 거거든. 도움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관계의 벽도 허물어지면서 또 이제 확장이 돼가는 거. 그러면 이제 관계라는 게 이제 뭐 그 칭찬도 해주고 하면서 양분을 주면은 네. 더 성장이 되는 거고 서로 인정을 해주면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 글쓰기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써가지고 다 성공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독서 같은 경우는 뭐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대부분 시간을 책을 읽는다니까 네. 쉬는 시간 뭐 잠시 그런 시간 빼놓고는 결제하는 시간 빼고 그만큼 독서가 중요하다. 워런 버핏의 통찰력은 네. 그분은 뭐 주식으로만 돈 번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것이 독서를 통해서 가능한 거다. 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네. 한 13년 동안 네. 그 아팠던 기억이 네. 가슴 통증이 가장 컸던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육체, 네. 몸과 정신이 네. 다 피폐해져. 13년 동안 그게 아프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건강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네. 독서 부족하고 네. 정신이 의식이 좀 약했을 때는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의식에 대해서 이게 교육을 안 받고 책을 안 읽으면 네. 독서를 하면은 뭐 정지용 회장 말씀하셨죠 고인 그분이 세상을 넓고 할 일이 많다 그랬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군에만 있다 보니까 네. 군대만 생각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못 살아남으면 영원히 전멸이다. 네. 내 인생은 끝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책을 잡고 있고 그러면은 야, 세상이 군대 말고도 어차피 다 제대를 하고 그쵸. 또 새로운 직장을 또 갖게 되는데 그쵸. 그 깨달음이 빨리 온다는 거지. 그래서 미래의 청사진을 또 이제 구체할 수 있는 것도 생기는데 그런 책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그냥 군대가 전부인 줄 아는 거야. 사람들이. 군대에 남아서 발전을 시킬 사람도 필요하고 네. 또 사회에 나와서 또 발전을 시킬 그쵸. 사람 군대만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그쵸. 네. 또 거기에 적성이 맞으면 계속 거기에서 발전을 해서 끝까지 뭐 군대를 위해서 기여를 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네. 또 사회에 나와서 또 다른 재능을 발휘해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어야지 경쟁 사회에서 또 남아있는 군대에 남아있는 사람한테도 도움을 주는 거잖아. 네, 그렇죠. 자꾸 옆에서 그냥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 사람이 그 어떤 살면서 여유도 있고 그래야지 인생이 참 맛을 느끼는데 네. 늘 경쟁만 하면은 그게 무슨 여유가 있느냐 이 말이지. 그렇죠. 이게 중간에 좀 빨리 군대에서 나오는 사람도 남아 있는 사람에게 여유를 주는 거거든. 도와주는 거. 그래서 거기서 길을 쓰고 자기하고 안 맞는데 네. 계속 남는 것도 안 된다. 그런 것은 이제 책을 읽어야만이 네. 세상이 넓게 보이는 거 이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책을 읽으면은 그래도 이제 세상을 크게 보고 네. 자기의 그림을 또 다른 쪽에서 그릴 수도 있고 군대라는 그림 말고 또 사회라는 그림을 네. 더 이게 크게 로드맵을 또 작성해서 그 꿈을 이루고서 가는데 그 중간 목표 혹은 적은 목표 이런 것들 달성해 가면서 꿈까지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어느 경우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별 네 개 단 친구가 있어요. 오, 네. 네. 그런 친구들은 이제 군을 위해서 계속 큰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은 또 나와서 또 우리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또 이제 그렇게 서로 가는 것이지, 네. 그쪽에 대해서 많은, 너무 네. 미련을 두면은 네. 가슴만 아프다. 아, 네. 힘만 들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독자들이 이 길 아니고도 네. 다른 길이 있다. 피터 드러커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미래의 네. 자본가는 네. 지식 노동자다. 지식.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나 뭐 네. 다른 유튜버나 네. 이런 분들도 다 지식 노동자예요. 그쵸.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 미래의 그분들의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지식, 지혜라든가 이런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AI가 아무리 발전된다 하더라도 다 끄집어낼 수가 없어. 네. 내가 그게 인풋을 넣어야만이 그게 네. 나오지. 근데 우리는 엄청 창의적인 그 존재이기 때문에 네. 시시각각 그게 다르잖아요. 그쵸. 걔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네. 그래서 지식 노동자는 미래 자본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창의성 때문에. 네. 예.